헤롯 왕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 헤롯 필립이 이제 이곳을 수도로 만들면서 자기 이름하고 로마 황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도시 이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름 자체가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 의미예요.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 이름을 가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퀴리오스, 로마 황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고백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요, 모든 도시가 다 빌립보 가이사랴예요. 물질이 이게 지금 신이고요, 권력이 이게 주인이고요. 젊을 때는 그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이 이제 내가 돈의 주인이 돼서 내게 돈을 잘 다스려야지 그랬는데 그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돌아보면은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돈이 주인님이 돼 있습니다. 이 돈이 시키면 관계도 끊고요. 돈이 시키면 부자 시간도 뭐 다 끊어버리고요. 돈이 시키면 부모도 죽입니다. 돈이 우리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 가이사랴 그 이름 자체가 세상 권력을 상징하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너의 주인은 누구니?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